아까 저 김기현 대표는 와서 악수하자 그러던데? 네. 네, 악수 한번 합시다. 네. 네. 아, 예. 어, 사진 찍는 데 빠졌다. 네,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 당대표 축하드리고요. 예. 아주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질문을 맡고 있는데, 우리 송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역정이 그야말로 민생과 기업, 길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결을 잘 하시라고 기대가 크고요. 뭐 민주화 운동, 다양한 정치 이력, 국제관계와 외교 역량까지 갖추신 분이니까 집권 여당에 잘 이끌어 가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그 전선 과정에서 당명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고요. 그 성숙된 의회 정치의 정착을 위해서 통큰 정치력과 협상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께 격려 말씀도 축하해서 감사드리고요. 의장님과 같이 의장 활동을 시작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좀 이상함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도 특별한 대파에 속하지 않으면서 항상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전체 국회를 불평불안하게 대표하는 의장님 활동을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지난번에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제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안보다 더 개선된 형태로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정신을 여야 지도자들에게 잘 말씀해서 가능한 이 개혁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중재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개파색이 열다구들 나와 있고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저도 그런 길을 걸었고, 특히 그 김기현 대표께서도 본인 스스로가 비주류 대보가 붙다 그러는데, 어떤 정치판 전체가 새로운 성향의 분들이 이제 포진을 했으니까 정치판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님께서 축하 전화를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말씀도 송영길 대표가 화합에 아주 잘 이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화합을 시켜서 원팀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을 문재인 후보님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송갈 선대본부장으로 우리 캠프와 당간의 갈등도 중재를 다해서 성공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지도에 부탁드립니다.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소개드리면 저희 비서실장 아시겠지만 네. 우리 김영호 우리 비서실장님도 아버님 김성현 의원님이 이 김대중 총재의 그 체제 하에서도 비주류로 예. 김대중 총재한테도 바른 소리를 하시는 그 아버님의 기상을 이어받은 우리 김영호 의원님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시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장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용민 의원님도 학생운동을 의대 출신이 학생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대 의사 출신인데도 권력을 감싸고 학생운동을 하셨고 또 지역에서 의사로 봉사를 하시다가 우리 문재인 대표 최초 영입 1호로 돼서 지난번 한번 실패, 녹색발 한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셨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어서 제가 대변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아주 엄중한 시기니까요. 대표님 잘 모시고
경청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